자, 이제 이번에는 이 곡에 나오는 기타 솔로를 배워볼 겁니다. 전주 기타 솔로, 그리고 간주 기타 솔로가 꽤 길게 있고, 뭐, 전주랑 간주는 거의 같아요. 그리고 후주도 약간 있는데 요거 뭐 짧고, 그리고 노래 사이사이에 짤막짤막한 뭐 기타 솔로나 원곡에서는 기타나 뭐 바이올린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오브리 기타 강좌를 시리즈로 쭉 올려드렸던 적 있죠. 이거를 연습해 보셨던 분들은 요것도 리듬 스트로크랑 같이 섞어가면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으실 거예요. 오브리 기타에 대한 강좌는 여기 자막 나오고 있죠. 요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혼자서 연주하실 때는 요 멜로디를 하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오브리 기타 강좌 때도 말씀드렸지만, 리듬 기타를 칠 때는 리듬 기타에만 열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박자가 필연적으로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주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애초에 멜로디가 많아서 코드 잡고 다다라랑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번 해볼련다 하시는 분들은 뭐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 자를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우선 이 시간에 배우는 멜로디를 정확히 잘 익히고 나서 옛날에 배웠던 오브리 기타 생각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곡은 C키예요. C키는 개방현에 미파솔 블럭 있고 5프렛에 라시도 블럭 있다. 요거는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들었죠. 자, 5프렛 라시도 블럭이에요. 그러면 3프렛은 뭔가요? 솔이죠. 솔라. 3프렛에는 솔라 블럭이 있습니다. 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 이렇게 솔라 블럭이 있는데, 이 곡의 연주는 주로 라시도 블럭에서 이루어지고, 주로 라시도 블럭에서 이루어지는데 솔라 블럭에서도 조금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곡의 연주는 펜타토닉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라시도 블럭에 지금 영상에 펜타토닉 블럭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먼저 라시도 블럭의 펜타토닉 라도 레미 솔라 도레 미솔 라도 이렇게 연습해 볼게요. 시작 라도 레미 네, 라시도 블럭의 펜타토닉 스케일은 비교적 쉽죠. 6번 줄과 2번 1번 줄만 새끼손가락 검세, 검세.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 줄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좀 천천히. 시작. 자, 이렇게 되고, 솔라블럭은 조금 복잡해요. 솔라블럭은 5프렛은 그냥 쭉 붙어 있어요. 5프렛은 다, 뭐랄까, 펜타토닉 스케일에 포함되는 음이고, 3프렛이거나 2프렛이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검지 약지, 3호. 6, 5번 줄은 3호, 3호. 자, 그리고 4, 3번 줄은 2, 5, 2, 5. 검지랑 새끼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1, 2번 줄은 다시 3호, 3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호, 3호, 2, 5, 2, 5, 3, 5, 3, 5. 자, 요거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방금은 검지가 2프렛에 있거나 3프렛에 있거나 다시 2프렛에 있거나 이렇게 검지를 이동시키면서 했죠. 그런데 연주하다 보면 검지가 2프렛에 고정돼 있고 중지랑 새끼손가락으로 3, 5 이렇게 잡아야 될 경우도 몇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솔, 라를 중지, 새끼 뭐 6번 줄에서는 이렇게 칠 일은 없는데 연습 삼아 3, 5를 중지, 새끼 이렇게 하고 그리고 2, 5를
검지 새끼, 그리고 3호를 또 중지랑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시작.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네, 이거 펜타토닉 스케일 같은 경우는 모양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몇 번만 해보시면 모양을 쉽게 외울 수 있어요. 화면 잠깐 정지시켜 놓고 스케일 모양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마디씩 해볼 텐데요. 자, 악보의 두 번째 마디부터 보시면, 자, 타부 악보 위에 원문자 1, 2, 3, 4가 표시되어 있는데, 원문자 1, 2, 3, 4는 검지, 중지, 약지, 새끼. 네, 1, 2, 3,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라시도 블럭 여기에서 연주를 할 거기 때문에 검지, 중지, 약지, 새끼가 5, 6, 7, 8 프렛을 담당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마디 솔, 미, 레, 도, 라, 솔, 미. 그 다음 세 번째 마디 솔 이렇게 되는데, 자, 처음에 솔, 미할때 4번 주로 프렛, 2번 주로 프렛 치죠. 여기를 이렇게 치면 솔 끊어지고 이렇게 치기 때문에 멋이 없어요. 그래서 솔 치고 난 다음에 미칠 때는 검지를 제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먼저 C 코드 솔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자, 이렇게 되고, 솔 치고 난 다음에, 어우, 잘 쳤어 라고 감동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C 코드, 마지막 마디 C 코드 부분에서, 솔, 라, 솔, 미, 레, 미, 솔. 또 이렇게 가죠. C 코드 솔 치면서 들어가 볼게요. 시작. 먼저 여기까지만 와봤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리고 여기 솔을 치고 난 다음에, 자, 이번에는 검지가 6번 줄 3프렛으로 갑니다. 여기서도 쉴 시간이 없죠. 여기서 솔딱 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4번 줄 5프렛 솔 치고 검지가 6번 줄 3프렛 솔로 올라와서 여기까지.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자, 그래서 두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를 제가 연결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네 번째 마디 가면, 방금까지 우리가 여기 4번 줄 2, 5프렛 치면서 검지가 2프렛 했죠. 검지로 3번 줄 2프렛. 자, 여기 3번 줄 2프렛 A 마이너부터 제가 먼저 G 코드 딱 들어가는 레 부분까지만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3번 줄 리프렛부터 시작. 여기까지. 자, 한번 더. 시작. 자, 그리고 나서 G 코드에서 레. 여기 치고 나서도 쉴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멜로디로 가야 돼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레부터 시작. 이렇게입니다. 자, 5번 줄 5프렛 새끼손가락으로 레 잡고 있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디 C코드로 오면 5번 줄 3프렛 위에 숫자 1이라고 되어 있죠. 검지. 여기를 검지로 잡고 자, 여기는 손가락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자, 여기까지 검지 약지로 치다가 그 다음 E마이너 부분에서는 5번 줄 7프렛을 3번 손가락 약지로 치라고 되어 있죠. 와서 이렇게 됩니다. 제가 바로 앞에 C코드부터 보여드리면 네, E마이너 들어가는 5번 줄 7프렛 미는 자연스럽게 글리산도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입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자, 그래서 네 번째 마디부터 화면에 보이는 요 세 마디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조금 천천히 저와 함께 연습해 볼게요. 시작.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쪽 솔라 블럭에서 연주했던 손가락이 다레리라란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라시도 블럭으로 왔죠. 5프렛으로. 자, 아랫줄 내려가면 일곱 번째 마디부터 자, 첫 번째 마디 보시면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 지금 G코드 마지막 부분에 시도래 하는 부분이 검지가 여기로 내려가죠. 여기 뭐 C는 사실은 펜타토닉 블럭에 속하는 음은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여기까지.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C코드 지금 들어가기 직전 시도래 여기서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시도래부터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됩니다.
자, 제가 전주 부분 악보를 잠깐 동안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영상 정지해놓고 손가락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잘 하셨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전주 부분 기타 솔로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래 부분으로 내려와서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라솔 미레미 솔. 요 부분은 요 멜로디는 한 번, 두 번, 뭐 뒷부분에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라솔 미레미 솔. 반 박자 쉬고 쿵 라솔 미레미 솔.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쿵. 다시 한번 시작 쿵. 자,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을 내가 뭐 오브리 스타일로 연주를 하고 싶다. 앞에 A 마이너 연주한 다음에 C 코드 방금 우리가 쿵 하고 쉬었던 반박자 쉬는 부분에서 살면서도 쿵 그냥 C 코드 그냥 짠 치시고 짠. 자, 여기 솔, 라솔 미 레미 솔도 그냥 4분 음표 하나만 치고 솔 따라 궁 따.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자, 원하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해보세요. C 코드 잡고 합니다. 시작. 이런 식으로 코드 못 잡았더라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C 코드 시작.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랫줄 13번째 마디 살아도 이 부분에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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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검지부터.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자, 다시 한번. 시작, 쿵. 자, 이 부분도 뭐 오브리 스타일로 치고 싶다 하시면 뭐 똑같이 하시면 돼요. 리듬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이게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불편하고 조금 쉽게 연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번 줄 5프렛은 5번 줄 개방현으로 같은 음이에요. 그리고 5번 줄 5프렛은 4번 줄 개방현으로 그리고 4번 줄 5프렛은 3번 줄 개방현으로 바꿔서 이렇게 연주를 하셔도 돼요.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3번째 마디 시작. 도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 간직하고 당신. 자, 여기는 멜로디 같은 멜로디였죠. 윗줄에서 배운 거랑. 자, 그 다음,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자, 요 부분, 단, 띠라, 따라, 딴, 다리, 따라, 따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박자 쉬고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시작 궁 언제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궁 자, 한번 더. 시작. 쿵. 자, 오브리 스타일로 하실 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처음에 C 코드. 네, 짠 요것만 치고 단다라 다리란 다리 따라따라 언제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 쿵.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19마디 소리 내요. 자, 요 부분 쿵 요렇게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자, 이 부분도 뭐 오브리 스타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C 코드로 앞에 두 박자 쉬는 부분 궁따 궁따까지 치고 나서 쿵 하는 부분에서 C 코드 한번 치고 짠 소리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오면 23번째 마디 마지막 C 코드부터 이제 간주 기타 솔로가 시작됩니다. 간주 기타 솔로도 뭐 박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니까 한번 정도 연습해 보고 바로바로 뒤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하면 궁딴 띠라따라 딴 다리다라라란 이렇게 됩니다. 반박자 쿵 쉬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궁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궁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26마디부터 두 마디를 붙여서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둘, 쿵.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는. 시작. 둘, 쿵. 자,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마디. 자, A 마이너 부분 라에 보시면, 4번 손가락이라고 돼 있죠. 지금 4번 손가락이 8프렛에 있는데 올립니다. 10프렛으로 이렇게 올리고 나서 그 다음 8프렛을 또 검지로 손가락 바꿔 잡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부터 보여드리면 자, 먼저 이 부분까지만 해볼게요. 8프렛에 있던 손가락을 10프렛으로 옮기면서 시작 여기까지만. 자, 한번 더. 시작. 그 다음 10프렛, 12프렛. 레, 미, 레. 요거는 레는 중지 2번. 그 다음에 미는 새끼손가락 4번. 네. 레, 미, 레. 그래서 요 부분 제가 바로 앞에 C 코드 끝나는 부분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쿵. 요렇게입니다. 자, C 코드 끝나는 부분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요렇게 되고. 자, 여기서 G 코드 들어가는 부분에서 레를 친 다음에
딴 다란 딴 이렇게 되는데 검지가 4번 줄 로프레 와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솔라도 하는 부분 요거 같이 해볼게요. 시작. 궁. 그래서 C코드 뒷부분부터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궁. 이렇게 됩니다. 자, C코드 뒷부분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30마디 부분은 뭐 전주 부분과 같아요. 악보 보면서 그냥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 여기에 시도레가 없네요. 시도레 빠지고 세 번째 마디 시작.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래가 다 끝나는 부분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반박자 쉬고 궁 따라따라 딴 디라 딴 따라란 이렇게 됩니다. 요 멜로디도 어디선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번만 해보고 끝낼게요. 시작. 궁. 이렇게 됩니다. 네,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항조 씨의 노래 남자라는 이유로를 배워봤습니다. 트로트 리듬을 손가락으로 칠 수도 있고 아니면 피크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 리듬이 조금 뭔가 너무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슬로우 고고 리듬과는 약간 치는 건 똑같지만 리듬 치는 감을 다르게 해서 연주하는 방법도 잠깐 다뤄봤고 그리고 이 곡에 나오는 기타 솔로는 라시도 블럭과 솔라 블럭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하는데 펜타토닉 네 거의 모든 멜로디 시도레가 한번 나왔으니까
99.9%의 멜로디가 펜타토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라시도 블럭과 솔라 블럭, 펜타토닉 스케일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